어제 1월 30일 중국 현지 시각 아침 7시 49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앙은 신장 자치구 아커스 지구 사야현이며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새벽 3시 49분께 쓰촨성 간쯔 장족 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도 1월 30일 저녁 11시 41분 52초에도 중국 헤일룡장성 백두산 인근의 중국 헤일룡장성 다싱 안링구에서 규모 3.2, 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두산 인근의 헬룡장성에서는 1월 11일에도 헬룡장성 이춘시 자이현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산샤댐 인근 후베이성 향양시 난장현에서도 1월 17일 현지 시간 오후 5시 13분과 17분에 연속해서 규모 3.2와 3.6의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베이성 향양시 난장현은 중국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에서 정말 바로 그 지척에 위치한 곳입니다. 최근 이 산샤댐 인근의 쓰촨성과 또한 인근의 칭하이성에서 강진들이 계속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10초에 산샤댐 인근 지역인 중국 칭하이성 하이베이현 맨유안현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했고 작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47분 2초에도 중국 칭하이성 궈러현 마도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9km였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도 산샤댐 인근 지역인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팩트는 중국에 있는 9만 8천여 개의 댐 중에서 8만 2천 개 이상이 현재 댐에 결함이 있거나 잠재적인 결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전역에 있는 댐 10곳 중에서 8곳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말이며 여기엔 바로 그 문제의 산샤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6.1의 강진이 중국의 핵시설 관련 큰 우려사항이 되고 있으며 또한 쓰촨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산샤댐에서의 불길한 시그널이라면 세 번째로 불길한 시그널은 최근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이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40번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백두산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현재 더 가파르게 지진 발생 횟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현지 시간 1월 11일 오전 11시 34분 20초에 이 백두산 인근 중국 헬룡장성 이춘시 자이언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심각한 것은 작년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3시 37분 56초에도 이 백두산 바로 지척에 위치한 중국 길림성 송원시 채난현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역시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중국 동북삼성 헬룡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현지 시간 11월 16일 작년 오전 11시 28분 16초에도 규모 4.5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무려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중국 지진국은 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을 함으로써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이 진원의 깊이가 600km였고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600km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중국 지진국 역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근 계속되는 이 동북삼성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해서 중국 헬룡장성 이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이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이 백두산까지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은 매우 높다면서 이 중국 지진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백두산 온천수 성분 중 하나인 헬륨은 이 백두산 헬륨은 맨틀 속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에서만 검출이 되고 있는 바로 그 헬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이 백두산 주변 수천 마리 이 뱀떼의 대이동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2008년 중국 수천성 대지진 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